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다시금 안녕하십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안녕하신지 물어보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일 이 줄줄이 내리는 시장 때문에 힘이 좀 빠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 역시나 이런 시장을 바라보자니 애석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살펴보면 우선 이 전일 미중 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에 국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보수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는 4월 마지막 주이지요. 4월 마무리 좀잘해 보고 5월장 대비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 구조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재선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 TV와 서울경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Thank <music> you.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구조대 도움이 필요한 날인 것 같은데, 오늘은 JDI의 이재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오늘 HTS 좀 끄고 싶었어요. 안 볼까 싶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연일 좀 하락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봤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장 좋게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3%대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더 간단하겠죠. 자, 보시면 은 올해는 코스피가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단을 한번 흔들어 놓고 이제 올라가서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육해 드린 것까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 포인트가 이 구간이다.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코스닥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차 전지주가 쉬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버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섹터들 중에서 뭐 바이오가 됐건, 어? 엔터 콘텐츠가 됐건, 이런 섹터들이 받쳐줘야 된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쉴수 있다. 2차 전지가 쉬면서 반도체도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받쳐줄 경우에는 2,550 흔들기 정도 살짝 밀렸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어제 지수권이 되겠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못하고 2,500도 이탈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뭐 장막판 오후쯤에는 바다권에 대비해서 뭐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일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강해졌다고 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꽤나 실망스러운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내내 말씀드린 게이 조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게 시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2차전지주가 더 가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종목 82만원까지 갔는데 60만원 흔들기는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0% 조정인데 만약에 40% 조정이면 50만원도 살짝 흔들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00% 이상 올라온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바닥에서부터 꼭게기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 투자했는데, 오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절반을 매도해놔도, 고점 부분에서 80만원대에서, 절반을 매도해놔도, 여러분들이 2,500만원, 천만원 투자했는데 2,500만원을 들고 있을 것이고, 2,500만원은 현금으로 챙겨놓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을 4월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이탈할 때마다, 매도를 해도 좋고, 혹은 절반씩 계속 줄여나가도 좋다라고도 교육해드렸습니다. 왜? 에코프로의 목표치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복현께서, 금강원장께서,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2차 전지주 너무나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사 철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한번더 무너졌다. 자, 코스피 2,500 흔들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데 코스닥 말씀드렸던 목표치가 오늘 왔어요, 사실은. 보시면은 900 포인트 넘어가도 여기는 사실 저는 900 포인트보다는 이 890에서 900 이렇게 쳐놓고 본다. 890이 저항이라고 보는데 900 정도는 돌파시도 정도 할수 있는데 안착은 사실 자신이 없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엔터콘텐츠 나머지 섹터들이 다 받쳐줘야지만 흔들기 정도 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830에서 40 정도 이 사이 구간 흔들기까지는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다.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되면 이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금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엉덩이 가볍게 빠르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흔들기만 이렇게 하고 바로 회복된다. 회복이 되면은 나이스하다 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단기 반등이라도 노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쓱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밀리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버텨도 되는 종목들이 같이 밀려내려온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에서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오늘 같은 날 대응을 잘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대응에 대한 거는 이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대응은 여기서 했어야지 오늘은 대응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런 날은 대응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미 대응한 이후에 지켜보고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관망하는 날이 맞는 거고요. 오늘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혹은 모레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이번 주 전략이 어제도 저는 교육을 이렇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단기 바닥이 한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주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에서 내일 정도 뭐 모레까지 안 가면 저는 좋겠는데 예, 오늘에서 내일 정도까지 내일 흔들기 정도까지 한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가장 뭐 좋은 어, 이런 단기 반등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다시 900 넘어서 이렇게 바로 가느냐 이거는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짧게만 보시고 일단은 코스닥은 짧게 짧게 치고 가는 거 보시고 그리고 순환매 전략 놀이시라고 했어요. 기존의 주도주 보지 마시고 주도주 중에서도 먼저 쉬었던 섹터들, 오늘도 준비해드렸는데, 이런 먼저 쉬, 휴식이 나온 섹터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실 자리만 봤을 땐 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들도 일부는 있었는데요. 어, 너무 빠르게, 섣부르게 들어가기 보다는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관심을 갖더라도 단기적인 만등,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으니까 빠르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린다 정도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 주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교육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신다, 시장이 불안하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하시면 되고요. 이 교육방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대응이 필요한 날 어떻게 대항해,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항상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조정 또한 대응을. 고점에서 못 하셨다 해도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가기 위한 휴식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한두달 정도 이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지 아니면은 어, 이 구간에서 아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싹 쏠려서 넘어가는지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14조 원 이상. 매수를 다시 복구해 놨죠. 14조 원 이상 매수한 상태입니다. 11조 원대까지 줄었던 매수 금액이 다시 14조 원이 복구됐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흐름이고, 이그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 정도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5월 둘째 주. 정도까지가 이제 하방 압력이 있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긴 사실 쉽지 않다.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도 이제 제한적인 상승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후의 수급을 보면서 얼만큼 더 빠르게 갈지, 얼만큼 높이 올라갈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코스닥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환매 노리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전략들 제가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육방에 참여해서서 평일에도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또 들어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대응 타이밍을 줬을 때 나는 잘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타이밍 잡아 보실 수도 있고요. 종목 관련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월 장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 가운데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은 계속해서 차곡차곡이 상승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이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자리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공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짧게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돈줄 종목도 배워보시고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대표님이 먼저 제안해 놓고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시장에서 사실 천 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고 한가 종목도 여덟 종목이 있고 이랬는데 네. 선익 시스템은 이런 상승을 보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줄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 주시죠. 네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돈줄 종목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그 뒤에도 항상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식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최근에 사회생활하고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급락 조정 또한 현금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쉬고 있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돈줄 종목이 수익은 어느 정도 쌓아준다라는 거 전액 다현금화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이라고 해서 왜냐 꼭 이만큼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위권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1위 포스코엠텍 2차전지 관련주죠 2위 금양 2차전지 관련주죠 자 그리고 3위 어반리튬 1, 2, 3위가 다 2차전지 관련주, 특히나 리튬 관련주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략을 하면서 포진되어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익률을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모와 여섯 번째 있는 종목까지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하, 보셨죠? 그리고 성우 아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쪽 또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쓱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열 종목 중에 절반이 2차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쪽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쪽을 조금 배제해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 기본적인 2차전지주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전 설명해 주셨듯이 어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은 선식 시스템은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공략을 해 왔던 종목이죠. 우리가 엑 XR기기 관련주. 제가 어, 이 우리 MG 세대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사과 브랜드에서 MR기기를 6월에 출시한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이 종목을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종목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자, 최근에 어땠습니까? 바닥권에서 또한 차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에, 쉬는 구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포착을 한다. 기간 조정까지도 예쁘게 받았으니까 엄청난 급등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이 정도, 한한달 정도? 기관 조정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1월 2일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 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34.28%. 어제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선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이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다른 종목들이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밀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 빼고는 대부분이 내려간다. 그런데 그 소수의 종목 중에서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 혹은 두 종목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조정을 몸으로 다 받지 않고 커버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주식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정 구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만 이렇게 삭 튀어도 두 종목이면 아주 나이스 하고요. 한 종목만 이렇게 멋지게 움직여도 여러분 계좌는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은 다 마이너스 볼때 혹은 수익이 이만큼 났던 게좀 깎였을 때나 혼자 이렇게 계좌를 잘 방어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추후에 교체하고 새로운 종목들로 바닥에서 매수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밀려있다고 해도 얘네가 다시 제자리만 찾아오면은 수익을 그만큼 더 붙여 가는 거죠. 수익 났던 종목들은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이런 전략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방산주 비롯해 가지고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남매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교육을 진행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특정 종목만 본다. 특정 섹터만 본다.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틀을 하나 딱 놓고 보면서 아수환매 섹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아예 안 움직인 섹터 있죠? 이건 아예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혹은 관심 섹터에만 넣놓고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수급이 없는 섹터는 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 받아야 되는 섹터들은 당연히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라고 이건 한달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렇게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고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순환매 섹터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니까 또 우리 돈줄 종목들 기존에 있는 종목들처럼 큰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안겨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환하는 종목, 순환하는 섹터들을 알고 전체 시장의 틀을 보면서 딱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내 매매 대상 그리고 매매 대상 아닌 거 그리고 지금 들고 있더라도 도망나야 되는 거 이렇게 딱세 개를 구분해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아주 아주 편하다라는거 체크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위지엑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닥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오천 원 구간 요 구간이면은 사실 요기를 흔들어서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더라도 회복만 되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계속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와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 큰 상승률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영향력, 시장이 쉬어감에 따라서 상승률이 조금 깎이긴 했지만 이 종목은 지금도 쉬어간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미 무상자 이슈는 나왔습니다. 1대3 무상자 이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포진시켜 놓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어렵지 않은 구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께서 미국을 이제 가서 이제 국빈으로 이제 어, 이게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교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죠. 언제나 양국의 수장이 만나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서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직스튜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콘텐츠 관련 쪽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장주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을 첫 번째 돈줄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쉬고 있는 종목이고 또 어떤 종목이 다시금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인지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께 함께 이 대응 전략들 배워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일곱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되어서 설립이 됐습니다.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을 하고요. OTT 등을 통한 유통과 관련 부가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모두가 어릴 때 공주님이 되고 왕자님이 되는 꿈을 꾸죠. 꽂죠? 아, 네, 꼬습니다 네. 자, 꽂자, 우리 다 꼬다 네. 치고 그렇다면, 네, <laughs> 저는 공주로 친다면 어떤 네. 공주를 꿈꿨을까요? 원래 공주 아니셨습니까? 어머나. <laughs> 째 딸님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나. 네. 어, 정답. <laughs> 이건 아니고 자, 진짜 네. 정답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어, 사과를 배워 먹었나? 아니면 뭐유리구두를 흘렸나?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리구들리고 같지 않으셨을까? 아 그렇죠. 네. 뭐 누구나 이렇게 어릴 적 꿈은 이렇게 있는데 네. 어, 공주님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어쩐지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아 디즈니 플러스요. 어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이 종목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을 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힌트 한번 드려보고 대표님께서는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자이 종목이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협약을 했다라고 하셨고 넷플릭스하고는 기존부터 너무나도 어, 큰 협약을 맺어서 지금도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그냥 1등 콘텐츠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cj 그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넷플릭스 양쪽 ott 사에서. 이 기업의 콘텐츠 그리고 우리 한류 콘텐츠를 너무나도 가져가고 싶어요. 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좀 다시 조금 올라가는듯다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럼 뭐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 콘텐츠 이제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금 붐을 일으켜서 K 콘텐츠의 붐을 일으켜서 가입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콘텐츠도 OT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OTT 시장의 최강자인 그리고 1위인 이 종목 어떤 구간이냐 봤더니 지금 75,000원 이탈해서 65,000원 구간 근처까지 한번 갔었어요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시장 영향력 때문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장까지 개장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 활발한 수급까지도 보였었는데 너무나도 오늘 아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음봉이지만 거래대금이 팡 하고 폭발한 거 보이시죠?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은 바닥을 이렇게 벅벅 기어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 종목은 누군가 관심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이 콘텐츠 섹터의 대장입니다. 1등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머지 콘텐츠들을 다 나를 따르라고 데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코스닥 지수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는 붙잡아둘수 있는 그리고 반등시켜 줄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아, 코스닥이 더 밀릴 게 아니라면은 이 830, 40이 사이에서 이제 흔들기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올라와 줘야겠구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체크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 콘텐츠에 관련한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이 종목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들어오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종목명,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입장하셔서 빠르게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E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돈줄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들이 요즘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 네이 종목만큼은 7 9나 올랐는데 쉬는 거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DBI t e 저희 돈줄 종목으로서 큰 활약을 보였는데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DBI t e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이 어 나는 조금 쉬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라고 할수 있는 이유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차피 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했습니까? 바닷권에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사만 오천 구간에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기존의 점으로 만드는 이 거래 대금 폭발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후에 두 번째 음봉에서 그리고 45,000원과 5만원 사이의 중심선인 47,500원을 이탈한 구간에서 그렇다면 라이 아래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를 보면서 저는 이 양봉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탈해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기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지가 잘 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이 거의 80%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개의 음봉, 보셨죠? 두 개의 음봉 이후에 살포시 기간조정 받은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기간조정 길게도 안 받았죠? 왜냐? 엄청난 급등도 아니었고, 다시 되돌림이 나와서 휴식을 취했으니까 기간조정을 길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오른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잠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구간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주 제가 조금 전에 2차 전지주 못갈때 반도체주도 강하게 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관심이 좀가는 종목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뭐 DB하이텍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지주사인 DB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계시다가 거래 대금이 탁 아침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날 짧게. 지금은 길게는 아니에요.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해서 관심 가져 볼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자, DBI 테크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주 중에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 대안주로두 종목 교육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육해 드렸으니까 반년 넘게 교육해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바, 바로 SNS 테크와 AD 테크놀로지죠. SNS 테크 EUV 대장주다. 블랭크 마스크, U V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이제 펠리클 쪽으로 기대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삼성에서 U V 쪽으로해서 아주 그 영역을 확대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라고 계속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 핵심 중 하나가 이 S N S텍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 삼성에서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원 아래쪽 구간이면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 이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가려다 이렇게 싸게 주는 구간, 너무나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81.24%. 사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안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부터 해서는 지금 200% 넘게 올랐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쉬고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종목은 큰 조정도 안 나왔어요. 근데 쉴 때마다 보시면 되고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또한 바닷권에서 12,000원대면 이거는 거의 무혈입성입니다.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목표치를 27,500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는 가야지 제, 적정 주가가 아닌가 싶다.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가야 되고 3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항상 40초짜리 말씀드리죠. 오늘 밤에도 종목들 다 올려드립니다. 손출 종목들은. 자, 그래서 1 0 7가 금세 올랐다. 자, 27,500원에 1,000원도 안 남긴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두 종목은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쉴 때마다 보시면 되고, 추세가 이탈해서 추세가 깨지지만 않으면 은 계속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로보티즈.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주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삼성에서 직접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올해 뭐 지분을 계속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대장주로서 유심히 보셨는데, 여러분 후발주 볼 때는 어느 그룹을 본다? LG그룹 종목들을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로봇주, 로봇 관련 기업을 방문할 때 대표적으로 방문했을 정도로 정부정책의 수혜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부정책 수혜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정책 발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70% 순식간에 올라오는 모습. 4만 원 저항까지도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월부터해서 2월까지 로봇주 나는 매매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후발주로 교육해드렸죠. 이 종목이 왜안 가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기억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스포차갈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멋진 흐름을 볼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다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쇼츠 영상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세 자리 수익률 어렵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발주예요, 여러분. 후발주인데도 세 자리 수익률 근처 가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아까 교육해 드린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올라갔던 주도 섹터 중에서 쉬고 있는 섹터들은 이제 슬슬 시동 걸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교육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딱 포착하시면은 포트폴리에 담아서 저점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끌고 갈수 있다. 혹은 단기 반등이라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제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드리기 앞서서 이런 돈줄 종목들은 오로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돈줄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재구성해 보시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 관련 공부도 이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니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돈줄 종목 힌트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서비스 로봇 솔루션과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곧 오늘은 춥긴 한데 곧 날이 더워지면 저희가 어떤 옷을 입죠? 날이 더워지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따뜻한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죠. <laughs> 날 날이 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죠.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왜 그러실까요? <laughs> 네, 다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날이 네, 너무 더워서 옷을 입고 민소매 옷을 입고 해야겠죠. 네, T 네. T를 입겠죠. T. 자 영어식 퀴즈예요. T가 여러 개면? T가 여러 개면요. T's. <laughs> 네, 너무 썰렁했죠. 자, 네네. 그러면 차트로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극한 직업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종목들 LG 그룹에서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LG 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종목들을 그냥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그냥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성 근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 나누지 마시고요. 한 종목만 딱 짚어가지고 내가 기존에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으로 하나를 포착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티즈, 티가 여러 개인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로봇줄을 하나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과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꼭 포착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종목명 눈치를 채셨는데, 과연 세 번째 종목도 맞출 수 있을지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무려 8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로봇 모션 제어와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 대표님이 면허가 없지만 한번 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요즘에 변속기어가 다 수동에서 뭘로 바뀌었죠? 자동으로 바뀌었죠. 아, 어. 어, 어. 수동에서, 맞아요. 네. 버튼으로? <laughs> 네. 스마트 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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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로 바뀌었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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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토로? 오토로 맞아요. 네네. 오토로 바뀌었죠. 종훈명 힌트 가운데 이 오토 두 글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한번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은 사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변허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스와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바닷권에서한 차례 반등, 1차 저항 구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반등이 나온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죠.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드린 거 뭐예요? 먼저 상승한 섹터 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 기존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은 지지선이 된다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죠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만 회복된다 라고 하면 혹은 흔들기 정도만 하고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선이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운데 오토가 들어가는 이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이 종목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로봇주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이런 섹터들. 먼저 올랐다가 쉬고 있는 섹터들의 대표적인 섹터들 제가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이 종목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15,000원 이하에 있는 이 구간에서 조로의 찬스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면허가 정말로 없는 줄 알았다 하신 분도 계신데, 반전입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께서 면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전 매력이 많이 있는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종목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어~ 대표님께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테마성보다 개별주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언제 또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렇게 큰세자리수의 상승을 보였는지 다시 봐도 로, 놀랐습니다 이 앱클론부터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자 앱클론 같은 경우 제가 교육해 드릴 때마다 이 종목은 여러분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틈새 시장으로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꾸준히 여러분께 교육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틈새 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기억이 나냐?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번이 종목을 교육해드린 게 아니죠.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접전 구간마다 교육해드리고 우리 교육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심지어 여기 보이시는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교육해드렸었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쇼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날짜까지 해서 다 남아있습니다. 교육해드렸고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교육해드리죠. 그래서 저항과 그 다음 저항, 2차 저항 사이에 이 중간, 중심선을 못 넘어가면 이 또한 짧은 저항이 될수있는 단기차익 실현이 된다는 라 교육.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지금 12,600원 구간에서, 12,000원 부분에서 여기서부터는 이탈해도 다시 회복될 거고, 이후간에서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주도주만 다 매수하기에 너무 한쪽 섹터에 집중되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주도주가 쉴때그 자리를 보충해 줄수 있는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카티 치료주의 뭐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이 에클론이라는 종목은 잠시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횡보하면서 쉬는 타더니 한번 양봉, 횡보하면서 쉬는 타더니 양봉, 그리고 나서 쉬는 타더니 또 다시 한번 급등. 이런 흐름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멋있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양봉이 좀 길게 길게 나오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주는 종목입니다. 대신, 시원시원한 날 있듯이 그 앞에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체 섹터를 보지 말고 특정 종목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이제 뭐 복장 규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거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확실하게 능력 있는 창업주가 복귀를 했고 과거에도 삼성도 이건 희 회장이 은퇴 시사했다가 다시 복귀한 다음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창업주의 위력은 대단하다라는 거. 삼사 합병 이슈도 드라이브를 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 6만 원 회복될 때 아주 나이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치인 8만 원까지만 딱 터치하고 1차 목표치 달성 후에 지금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직 두 종목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힌트와 함께 남은 포트폴리오를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채워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는 이 노란 뚝방 들어오셔야겠죠 들어오셔야지만 돈줄 종목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 대응 전략까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은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돈주 종목 힌트 드려 볼 텐데 네 번째 종목은 세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의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쿵 따리샤 바라빠빠빠빠 하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쉽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힌트 같은데요. 이 종목이 나올 때마다 <laughs> 이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보셨던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종목명 맞출 수가 있겠죠. 종목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종목을 왜 지금 타이밍에서 봐야 되는지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올려드리는. 쇼츠 영상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구간은 급등 이후에 휴식 구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힌트 한번 빠르게 한번 준비하신 게 있을 테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다섯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세계 유일의 초저온 보냉제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글자 중에 맨앞두 글자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에 논쟁이 참 많죠. 깻잎 논쟁, 패딩 논쟁, 그렇죠? 이런 네. 논쟁들이 왜 생겨날까요? 이런 논쟁들은 왜 생겨날까요? 이성 친구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성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였으면 논쟁이 없었겠죠? 우리는 동성 친구끼리는 그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사태를 이야기해 주시죠. 네, 동성 친구끼리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이성 친구 사이에서만 문제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이 앞에 두 글자를 알려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본행제 기업이다면은 이 기업과 뭐 한국화뭐 등등 몇안 되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지금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이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섯 개의 돈주 종목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 종목명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다섯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